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에어 서비스 중 하나인 에어고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에어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에어고는 모바일에서 동작하는 앱에 포함된 위험을 APK 파일 또는 IPA 파일의 입력만으로 검사해서 알려주는 자동화된 서비스입니다. 앱 내에 포함된 취약점과 난독화, 오픈소스 라이선스, 악성 코드의 위협을 찾아주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어고가 탐지하는 위험과 이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가이드해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위험을 탐지하고 있는지, 또 에어고의 간단한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에어고에서 어떤 위험을 탐지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면, 설명드릴 취약점은 올 한 해 동안 에어고에서 탐지한 것 중 탐지 빈도가 높았던 3개의 취약점입니다. 로우 SQL 쿼리 취약점은 SQL 인젝션 공격과 관련된 취약점이고, JNI 심볼 취약점은 안드로이드에서 JNI 사용 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익스포티드 액티비티 취약점은 안드로이드에서 액티비티와 같은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고에서 탐지하는 난독화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 SQL 쿼리 취약점에 대해 설명드리면, SQL 인젝션 공격은 SQL 쿼리를 입력받을 때 쿼리의 원래 의도를 바꿀 수 있는 값이 입력돼서 의도하지 않은 쿼리의 실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입니다. 보통 공격자는 유저의 입력이 가능한 부분을 이용해 공격하는데요. 예를 들면 URL의 파라미터나 로그인 창에서의 ID 패스워드와 같은 입력 부분을 이용해서 비정상적인 값을 입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입력 값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고 입력 값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SQL 인젝션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코드인데요. 스트링 문자열의 쿼리 구문에서 유저 ID 값을 입력받고 있고,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쿼리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커넥션 클래스의 create statement 메서드를 통해 statement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이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다음 줄에 execute query 메서드를 실행시키게 되는데, 이때 인자로 전달되는 것이 앞서 정의한 query 문자열입니다. execute query가 호출되면 DB에서는 query의 컴파일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query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입력받은 유저 ID가 다음과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받은 값은 or 1은 1의 값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데요. 개발자는 ID 값으로 유저 식별자인 하나의 ID가 입력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OR 연산자가 포함된 쿼리 구문의 일부가 입력되었는데, OR 연산자가 뒤를 보면은 조건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OR 연산자 앞의 결과에 관계없이 이 웨어절 전체의 결과는 항상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받은 ID 값에 관계없이 웨어절은 항상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문의 결과로 유저 테이블의 모든 유저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에어고는 어떻게 가이드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고는 statement 클래스가 아닌 prepare statement를 사용하면 SQL 인젝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한 쿼리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보면, 쿼리 문자열의 웨어절에 물음표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epare statement 메소드의 실행과 함께 앞에서 생성한 쿼리 구문을 입력받고 있고, 그 결과로 prepare statement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 생성된 인스턴스로 setString 메소드를 통해 유저 ID를 입력받고 있고, 이 시점에 물음표가 유저 ID로 취합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ecute query 메소드를 통해 쿼리가 최종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는 것은, 첫 번째로는 prepare statement 메소드로 전달되는 쿼리에 물음표가 포함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쿼리의 입력을 execute 시점이 아닌 prepare statement가 생성되는 시점에 받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prepare statement가 생성되고 난 뒤 그 다음 물음표가 user ID 값으로 치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statement와 prepare statemen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비교해서 보면,
먼저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했을 때 쿼리가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 입력된 쿼리는 파싱 및 정기화 과정, 그리고 쿼리의 컴파일 과정, 최적화 과정, 그리고 최적화된 쿼리가 실행되는 과정을 거치고 앞서 예를 들었던 쿼리에 유저 아이디 값만 바뀐 쿼리가 들어오더라도 새로운 쿼리로 취급하고 파싱부터 다시 이 네 가지 과정이 다시 진행됩니다. 다음은 prepare statement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앞서 보았던 statement의 과정과 동일하고 추가된 것은 컴파일된 쿼리가 캐싱되는 과정과 물음표 부분이 입력값으로 치환되는 부분입니다. 이 물음표가 입력한 값으로 치환될 때 사용했던 메소드가 앞서 보았던 setString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쿼리가 두 번째 실행되는 경우 어떤지 보면 앞에서 보았던 statement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동일한 쿼리가 반복되어 쿼리가 실행됩니다. 하지만 prepare statement의 경우 이 과정이 실행되지 않고 앞서 캐싱되었던 컴파일된 쿼리를 다시 가져와서 새로운 유저 아이디 값으로 치환한 다음 쿼리가 바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쿼리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입력값만 바뀌는 경우 다시 쿼리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쿼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prepare statement를 사용했을 때 과연 SQL 인젝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가 라는 의문이 남았는데 prepare statement의 경우 쿼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쿼리의 컴파일 및 최적화와 같은 모든 준비 과정이 완료된 뒤에 물음표가 유저 아이디 값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입력한 유저 아이디를 하나의 순수한 데이터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유저 아이디 값이 입력되더라도 그 입력 값을 비교 대상의 값으로만 보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자가 의도한 쿼리의 의미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statement를 사용하면 컴파일 과정에 앞서 where절과 더불어 쿼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쿼리가 컴파일이 되고 난 뒤에는 입력받았던 유저 아이디 값이 순수한 값이었는지 where절의 일부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SQL 인젝션 공격에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SQL 인젝션 공격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prepare statement를 사용하세요 라고 해오고는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JNI 심벌 취약점에 대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자바 코드로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로드 라이브러리 메소드에 JNI라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입력하면 실행 시 libjni.so 파일을 찾고 동적으로 로드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바 메소드를 선언할 수 있는데 네이티브 키워드를 사용하여 가상 머신에게 이 메소드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 구현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여기에서는 getTokenFromJNI 메소드와 setToken 메소드를 선언하였으므로 libjni.so 파일 내부에 이 이름으로 호출할 수 있는 함수가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로드 라이브러리 메소드를 이용해 로드했던 jni.so 파일의 내용을 readelf 명령어를 이용해 보면 이 파일의 심벌 정보를 출력해 볼 수 있고 선언된 여러 함수명을 볼 수 있는데 자바 언더바로 시작하는 앞서 선언했던 getTokenFromJNI 함수와 setToken 함수도 보입니다. 이 정보를 참고해서 자바에서는 함수로 호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중 getTokenFromJNI 함수명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JNI를 사용하려면 자바 코드에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내의 함수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함수명은 다음과 같은 규약을 지켜야 합니다. 함수명은 자바 언더바로 시작해야 하고 상위 경로도 슬러시가 아닌 언더바를 이용하여 나열하여졌고 마지막으로 함수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클래스의 이름이 토큰 매니저이니까 토큰을 관리하는 클래스이구나. 메소드의 이름이 getTokenFromJNI니까 어딘가에서 사용하는 토큰 값을 리턴하는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악의적인 공격자는 공격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고 역분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명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에어고는 다음과 같이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에어고는 JNI underbar onload 함수를 선언하고
Register Native Sams를 사용하라고 가이드하는데, 앞서 보았던 System.loadLibrary 메소드가 실행될 때 흰자로 전달되었던 라이브러리가 실행되고, 그 라이브러리 JNI 언더바 온로드 함수가 VM에 의해 실행됩니다. 이 코드의 JNI 언더바 온로드의 구현을 보면, 자바에서 호출이 필요한 함수를 Register Natives를 사용해 등록할 수 있고, 그러면 자바 코드에서 등록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getTokenFromJNI라는 이름을 통해 호출할 수 있도록 했고, 네이티브 언어로 미리 정의한 함수 포인터를 등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숨기고 싶은 함수를 등록시키면 자바 언더바로 시작하는 함수명을 숨길 수 있고, 최종적으로 공개되는 함수명은 JNI 언더바 온로드 밖에 없기 때문에 노출되는 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의 액티비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액티비티가 뭐냐면 안드로이드의 유저에게 보여진 하나의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보면 액티비티의 익스포티드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속성을 이용해 웹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true로 설정할 수도 있고,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false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익스포티드 속성을 명시하지 않고 비워둔 경우는 액티비티 태그 하위에 인텐트 필더가 있다면 익스포티드는 true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티드 값이 true로 설정된 경우엔 같은 단말기에 설치된 다른 앱에서 start activity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다 보면 다른 앱의 도움을 받아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에서 브라우저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맛집 블로그를 보다가 하단에 맛집의 위치가 작은 지도로 표시된 것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때 작게 표시된 이 지도를 확대해서 보고 싶거나 좀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 보기 위해서는 터치를 해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단말기에 설치된 앱 중에서 지도 앱이 열리게 되고, 지도 앱의 넓은 지도 화면에서 맛집의 위치를 좀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이때 실행되는 지도 앱의 입장에서는 블로그 페이지에서 자신의 액티비티를 실행 요청한 것이므로, 다른 앱으로부터의 접근을 허락해주기 위해 지도 앱의 매니페스트에 있는 액티비티의 익스포티드 설정을 true로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인텐트가 함께 전달될 수 있는데, 인텐트는 쉽게 설명하면 안드로이드에서 컴포넌트끼리 주고받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텐트에는 URI와 딕셔너리 타입 등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앱으로부터 전달받은 인텐트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어떤 데이터가 전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어떤 앱으로부터 전송된 것인지, 인텐트의 내용은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지와 같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액티비티를 퍼블릭으로 설정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조금은 극단적일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는 앱의 경우, 개발자의 의도는 먼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한 뒤 게시판에 입장을 해서 글을 읽도록 구현해 놓았지만, 개발자의 실수로 오른쪽 게시판이 보여지는 액티비티를 퍼블릭으로 설정해 버린 경우, 다른 앱에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이용해 이 게시판의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개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로그인 과정 없이 이 게시판으로 접근이 가능하여 글을 읽는다든지 하는 행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를 들었던 지도 앱의 예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같은 단말기에 설치된 인터넷 브라우저와 지도 앱이 있다고 가정하면, 지도 앱의 A 액티비티는 익스포티드 설정을 true로 설정해 놓았고, 퍼블릭 액티비티이기에 다른 앱인 브라우저의 Y 액티비티에서 A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실행과 함께 인텐트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 프로바이더는 다른 앱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익스포티드 속성을 false로 설정해 놓은 private 프로바이더입니다. 다른 앱에서의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A 액티비티에서 접근하는 것은 같은 앱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물론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접근이 필요한 액티비티의 경우 퍼블릭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프라이빗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브라우저 앱의 Y 액티비티가 지도 앱의 A 액티비티를 실행시키고
다시 A 액티비티가 Y 액티비티로부터 전달받은 인텐트의 내용을 포함해서 B 프로바이더로 전달을 한다면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로바이더 B는 프라이빗 성격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의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다른 앱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텐트를 전달하는 것을 인텐트 리다이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텐트 리다이렉션의 상황에서 어떻게 위험을 막을 수 있을지, 헤어고는 어떻게 가이드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고는 가이드 중에서 익스포티드 설정이 필요한 액티비티를 구현할 때 퍼미션을 사용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실행시키면 종종 다음과 같은 팝업창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창은 안드로이드의 갤러리 앱을 열었을 때 갤러리 앱에서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기기 저장소에 접근이 필요한데 허락해 주실래요? 라고 유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아무 앱에서나 시스템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갤러리 앱이 시작될 때 시스템 퍼미션인 스토리지 퍼미션을 이용해서 접근 허락을 유저에게 물어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저의 결정을 통해서 유저가 직접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앱이 설치될 때 앱에 포함된 모든 권한을 유저가 한 번에 허용할 것인지 결정했었는데 안드로이드 API 23 이상부터는 앱을 실행하는 시점에 그 권한의 사용을 묻습니다. 그래서 유저는 각각의 퍼미션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갤러리 앱에서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퍼미션을 통해 유저에게 묻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자신의 앱 내에 직접 새로운 퍼미션을 정의하고 다른 앱에서 이 퍼미션을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저에게 이 액티비티에 대한 접근을 해도 될까요? 라는 위와 같은 팝업창을 통해 허락을 구해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퍼미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안드로이드에는 인터넷, 카메라, 로케이션과 같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퍼미션이 있는데 이 퍼미션들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의 퍼미션 태그를 통해 이미 정의되었습니다. 이 퍼미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트 파일에 uses permission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정의한 커스텀 퍼미션을 다른 앱에서 uses permission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럼 직접 커스텀 퍼미션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매니페스트 파일을 보면 퍼미션 태그로 새로운 퍼미션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퍼미션의 네임 속성은 퍼미션의 이름이고 이 퍼미션 이름은 다른 앱의 퍼미션 이름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복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구글에서는 앱의 도메인명을 거꾸로 한 리버스 도메인 스타일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라벨과 디스크립션은 유저에게 보여지는 이 퍼미션의 설명이고 프로텍션 레벨은 Dangerous로 설정되어 있는데 Dangerous 외에도 Normal 또는 Signature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한 퍼미션을 아래의 Safe Activity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는 Exported True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Public Activity이고 앞서 정의한 퍼미션은 Protection 레벨이 Dangerous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앱에서 이 Safety Activity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팝업창을 통한 유저의 허락이 필요하고 유저가 허락 버튼을 누르면 다른 앱에서 이 앱의 Safe Activity의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만든 인하우스 앱길의 권한 요청인 경우 보통 같은 인증서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프로텍션 레벨을 시그니처 값으로 두고 서로 간의 앱의 서명키 값을 검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접근을 허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프로텍션 레벨을 이용한 퍼블릭 액티비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보았는데 에어고에서는 어떻게 가이드하고 있는지 보면 일단 첫 번째로 퍼블릭으로 설정된 액티비티들 중에 정말 다른 앱으로부터의 접근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앱으로부터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액티비티를 프라이빗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퍼블릭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 다른 앱으로부터 전달받은 인텐트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getCallingActivity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는 호출한 액티비티의 정보를 리턴해 주기 때문에 어떤 액티비티로부터 호출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 예상한 곳으로부터 호출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텐트 리다이렉션의 경우 전달받은 인텐트의 데이터를 다른 액티비티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의도한 액티비티로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보았던 예처럼 의도하지 않은 프로바이더로 인텐트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만약 다른 앱으로부터 전달받은 인텐트가 또다시 다른 새로운 앱으로 전송되어야 한다면 전달되는 인텐트에 의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하우스 앱끼리 호출인 경우 앞서 설명한 커스텀 퍼미션을 사용해서 접근을 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취약점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에어고에서는 앱에 적용된 난독화와 사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도 함께 탐지합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코드 난독화 적용은 주로 소스코드가 포함된 덱스 파일이나 ELF 파일에서 필요한데 에어고에서는 APK 파일과 APK 안에 포함된 파일들의 내부 시그니처나 구현 방식을 보고 난독화가 적용되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어 서비스에 포함된 암호 난독화와 타사 난독화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때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고는 개발이 힘들 정도로 다양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를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고,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는 오픈소스에 적용된 라이선스가 어떤 제약이 있는지 잘 이해하고 이것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종종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 사례가 비즈박스입니다. 간혹 안드로이드 폰에 쉘로 연결해서 커맨드 명령어로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는 파일 복사와 같은 명령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비즈박스와 같은 도구를 설치해서 이런 커맨드 라인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에게는 유용한 도구인데요.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비즈박스는 GPL 2.0의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는데, 그런데 몇몇 회사에서 비즈박스의 코드를 사용했음에도 GPL 2.0 라이센스를 위반하고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즈박스 측은 해당 회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오픈소스로 사용했던 회사들은 비즈박스 코드와 함께 자사의 소스 코드 또한 함께 공개해야 했고, 금전적 배상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듯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라이선스를 사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각 라이선스가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개발 중에 여러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라이브러리 의존성 검사를 사용한 오픈소스를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오픈소스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한 경우에, 나중에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각 오픈소스마다 어떤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기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에어고에서는 사용한 오픈소스와 함께 포함된 라이선스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기에, 이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이곳에 포함된 보안 취약점들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2014년도 OpenSSL에 포함된 하트블리드 취약점의 사례로 볼수 있듯이, 오픈소스라고 해서 안심하고 사용하기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취약점도 에어고에서 함께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을 따로 파악해야 하는 또한 번의 수고를 덜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에어고가 앞에서 살펴본 취약점을 어떻게 탐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위해 에어고로 입력된 APK 파일과 IPA 파일은 JIT 포맷이므로 우선 압축 해제해야 하고, APK 파일의 경우 내부에 DEX, SO, DLL, XML, RSA 파일 등 일단 모든 파일은 분석의 대상이 되고, 그중 DEX 파일은 백스말리에 의해 스말리 코드로 변환되어 코드의 구문 분석을 하고, 마찬가지로 DLL 파일과 SO 파일도 파싱 과정을 거쳐 분석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도 앞서 설명드린 액티비티의 익스포티드 설정을 참고하거나 사용된 퍼미션을 보거나,
또는 미니멈 SDK 버전이나 타겟 SDK 버전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증서 정보를 보기 위해서 RSA 파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iOS의 경우 IPA 파일도 소스 코드가 포함된 마크 파일을 기본적으로 파싱을 하고 인증서 관련하여 프로비저닝 파일 및 피리스트 파일을 참고합니다. 이 파일들을 바탕으로 취약점, 오픈소스 라이선스, 난독화, 그리고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탐지는 패턴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느 패턴 방식의 탐지처럼 새로운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패턴 추가만으로도 가능하고 지금은 모두 24개의 패턴 타입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 24개라는 것은 패턴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패턴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패턴의 형태라는 것은 패턴을 입력할 수 있는 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타입의 패턴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DEX 파일의 코드를 분석하는 11개의 패턴 타입, XML 내용을 탐지하는 패턴 타입 2개, 마크어 관련 2개 등이 있고 각 패턴 타입을 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해 DEX 파일의 코드를 XML 파일과 함께 봐야 한다면 DEX 패턴 타입과 XML 패턴 타입을 합쳐 하나의 진단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API 버전에 따라 취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 DEX 파일뿐만 아니라 매니페스트 파일의 API 버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DEX 패턴과 XML 패턴을 모두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두 개 이상의 패턴을 조합하여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신규 취약점 탐지라든지 복잡한 취약점 탐지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패턴 타입별로 파싱과 스캔이 분리되어 있어서 만약 기존의 24개 패턴 타입의 조합으로도 대응할 수 없는 유형이라면 신규 패턴 타입을 새로 추가하는 것도 어렵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에어고가 탐지하는 유형과 어떻게 탐지하는지에 설명드렸었는데 에어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한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line.b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이메일 인증만 하면 돼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APK 파일 또는 IPA 파일을 올려주시면 1, 2분 내에 분석이 완료되고 바로 결과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는 오늘 설명드리지 않았던 URL 스캔이 있는데요. 웹사이트에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탐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URL 입력만으로 쉽게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LPK 파일을 분석했을 때 앱의 결과 페이지를 보면 결과 페이지의 첫 화면인 Summary 페이지입니다. 이 앱의 총체적인 보안 위협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보안 등급은 Critical입니다. 보안 등급은 Critical, Warning, Normal, Safe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각 파트에서 진단한 등급을 평가로 토탈 등급을 결정합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난독화, 취약점, 오픈소스 라이선스, 악성 코드와 같은 각 탭에서 발견된 취약점 및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더욱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어고에서 어떤 위험을 어떻게 탐지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 주로 탐지하는 취약점과 이 취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저는 일을 하면서 모바일 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스미싱 공격에서부터 해외에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엿보는 공격도 봤었고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는 앱을 만들 때 이런 위험들에 대해 조금 더 주의를 가지고 만들고 앱을 사용하는 유저도 평소 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진다면 모바일 환경도 점점 더 안전하게 바뀌어 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